예, 안녕하세요. 지장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읽어볼까요? 끓는 물, 타는 불, 도끼, 낫 등으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게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그것이 다 업보가 되고 빚이 돼서 우리가 이번 생에는 안 갚더라도 다음 생에 안 만나고 안 갚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윤회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끓는 불, 타는 불, 도끼, 낫 등으로 그러니까 온갖 수단으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면 이번 생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윤회하면서 결국은 만나게 되고 서로 갚게 되는 과보를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가장 큰 왼수가 누구로 태어난다 그러죠? 예, 자식으로 태어난대요. 가장 큰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이건 뭐 죽일 수도 없고 이건 진짜 막 자식이라서 그냥 피눈물 흘려가면서 안고 가야 되잖아요. 참 무섭죠? 그 자꾸 좋은 업을 지어야 돼. 무슨 업? 저도 여기 살다 보면 싫은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이고 저라고 뭐다 좋겠어요. 아우 나저 인간 아우 진짜 막 여기 대웅조에다 묻어버리고 싶다 막. 진짜 내가 인과 업보만 없으면 이번 생 저것들 다 수장시키고 싶다 진짜. 이제 우쩍한 얘기지만 그 어떻게 해요?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다? 내 업이구나. 내 업의 인연이구나.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을까. 아우 징글징글해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도 스님 인생이 징글징글합니다. 인간들이 징글징글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생, 아휴, 이번 생은 내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업장 소멸하면서 내가 이번 생에는 좋은 인연을 지으리라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요. 아유.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재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재계는 우리 뭐 십재일, 뭐 지장재일, 뭐 관음재일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예전에 초기 불교에서는 육재일이라고 있어요. 무슨 재일? 육재일. 그 다음에 또 후대 오면 십재일. 한 달에 10번. 십재일. 재계라는 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기간을 재계라고 해요. 재계. 그래서 우리 또 재가신자들은 스님처럼 평생 살 수는 없지만, 평생 스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한 달에 두 번만이라도, 몇 번만이라도, 한 달에 두 번만이라도, 초하루 보름에 여덟 가지 계를 지키는 팔관재계라고 있었어요. 무슨 재계? 예, 팔관재계. 여덟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술 마시지 말라. 이 다섯 가지 포함해가지고, 또, 12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스님들은 오오불식이라는 걸 했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저도 못 지키고 있어서 민망하지만 12시 이후에는 씹는 거는 아예 먹질 않는 거예요. 음료수, 달달한 음료수 정도는 마실 수 있는데 그래서 낮 12시 이후, 점심 이후에 아무것도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을 오오불식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오오불식. 그러니까 재가신자들도 팔관재계를 할때 오오불식을 지키고 또 하나가 향을 바르지 않고 몸을 보석이나 액세서리 같은 보석이나 꽃을 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만이라도 완전 검소하게 옷을 입는 거예요. 향을 바르지 않고 그 금속 보석 같은 장신구 액세서리를 몸에 걸치지 않고 그다음에 몸에다가 꽃을 달지 않고 그 하루 동안만이라도
검소한 삶을 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높은 침상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예, 그래서 높은 침상에서 잠을 자지 않고 그 하루 동안만은 이제 소박하게 검소하게 잠에 든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계라고 한다? 팔관재계 등등 있어요. 인터넷 치면 자세히 나와요.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재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계율을 어기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과보를 말해주며, 어떤 과보를 받는다? 새와 짐승이 되어 축생으로 태어나서 고생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율을 어기면, 계율을 지키지 않고 계율을 어기면 다음 생에 축생으로 많이 태어난대요. 근데 재밌는 게 보시를 많이 하고 계율을 어기면 축생으로 태어나도 보기 많은 축생으로 태어난대요. 경전에 나와요. 제가 뭐 경전에 없는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보시도 하지 않고 계율도 어기면 축생으로 태어나도 어떤 축생으로 태어나요? 예, 막 길에서 숲에서 떠돌고 굶주리고 힘들게 사는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양이도 전생에 보시를 많이 했는데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하고 고양이 몸을 보았던 축생은 주인을 만나도 부잣집에 우리 애기 하는 그런 이제 고양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런 좋은 주인을 만나서 축생으로 태어나도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뜨끈한 보일러 방에서 자빠지고 내가 그런 고양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주인 잘 만나가지고 진짜 내가 야 네가 나보다 낫다. 근데 그거는 이제 축생으로 계율을 어겨서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무슨 공덕을 많이 지어서? 보시 공덕을 많이 지어서 좋은 주인을 만나서 축생으로 태어나도 호강호강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전생에 보시공덕, 복조차도 짓지 않은 그런 존재들은 고양으로 태어나도 길고양이가 돼가지고 한겨울에는 덜덜덜덜 떨고 여름에는 막 캣캣거리면서 자빠져 있고, 그래서 길고양이 평균 수명이 5년 안팎이래요. 인터넷에 보니까 5년 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다른 짐승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5년 안팎 정도래요. 길고양이 평균 수명에 집에서 잘 기르는 고양은 막 15년씩 산대요. 고양이들이 15년 살면 우리 인간 나이로 90 이상 사는 거래요. 고양이 키우신 분들 계시나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오기야 금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하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집안이 어수선해가지고 예, 아우 그거 생각하면 짜증나요. 그래서 헤어지게 됐는데 다음 생에 좋은 몸 받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고양이를 항상 안고 자고 엄청 고양이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고양이 키우라면 이제 못 키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이고 우리 야옹이 하고 키웠는데 지금은 막 털 묶고 여기저기 오줌 싸고 뭐. 그러니까 이제는 못 키우겠다를. 그만큼 제가 이제 순수함에서 멀어졌다는 거다. 어렸을 때 순수할 때는 막 쥐 잡아먹고 입에 피가 묻어 있어도 아이고 쥐 잡아먹었어 막 이랬는데 아 이제는 나 죽었다 캐나도 그럼 어떻게 쥐 잡아먹은 놈을 어떻게 껴안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느낀 게 큰 스님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기도하는 게 기도빨이 빠르대요. 왠지 알겠죠?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가 쥐 잡아먹고 쥐 목 떼어가지고 그 요 놈이 쥐를 잡아놓고 마루나 신발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아 이게 주인한테 바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나 쥐 잡았다 하고 이제 바치는 거예요. 하여튼 아우 이제 지금은 아우 못 키워. 예.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세요? 예. 안 좋아요?
근데 고양이도 매력이 있는데 또저 우리 단양에 우리 아버지 스님이 진돗개를 키우는데 확실히 개들이 또 매력이 있어요. 고양이는 주인을 주인같이 안 보거든요. 그냥 자기 밥 주는 호구 정도로 알잖아요, 고양이들은. 개들은 오직 주인밖에 몰라요. 오직 주인. 예. 막 때려 막 그냥 막 때려 죽여도 부르면 또 올놈들이 개들이에요. 그래서 나온 욕이 뭐보다도 못한 놈, 개보다도 못한 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나 봐. 그래서 이제 웃자간 얘긴데 새와 짐승으로 태어나도 자기 복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짐승들은 이번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도 누구를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서 편안하게 살고 복조차 없는 짐승들은 이렇게 굶주리는 과보와 고통스러운 축생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축생 중에서도 제일 복 많은 축생이 뭐냐? 제일 복이 많은 축생들이 주인을 잘 만나는 거라고 했죠. 주인 중에서도 불심이 깊은 주인을 만나는 게 최고로 복이 많은 거예요. 저 아시는 신도님들 중에서도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는 분들 무릎 위에 고양이 올려놓고 개 옆에다 옆구리에 끼고 금강경 읽고 염불하신대요. 그거 다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 옆에서 주인이 염불하고 금강경 읽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 귀로 다 듣고 있잖아요. 그 이번 생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생긴대요. 그 여러분들도 개나 고양이 키우고 있으면 옆에다 꼭 끼고 같이 읽어주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티베트의 스님들은 티베트에도 개나 고양이들이 있잖아요. 사원에. 개나 고양이들 사원에 왔다 갔다 하는 개나 고양이들한테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우유 주고 하면서 티베트 스님들은 축원을 해준대요. 옴마니 밤메움, 옴마니 밤메움, 옴마니 밤메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이렇게 축원을 해준대요. 아시겠죠?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며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항상 가난한 업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뭘 해도 무슨 사업을 해도 잘안 되고 뭐 장사를 해도 일이 잘안 풀리고 자꾸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장애가 생겨요. 우리 스님들도 불사하시거나 포교당하시거나 뭐 이렇게 중노릇 하면서도 희한하게 자꾸 장애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장애가 생기는 분들이. 뭐 방법이 없죠.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가 두껍구나. 이번 생에 내가 빚이 많구나. 자꾸 염불하고 자꾸 수행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생, 다다음 생 하는 일마다 경제적으로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리고 재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무슨 복? 재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재물을 옳은 곳에 많이 써라. 알겠죠? 주변에 보시하고 많이 베풀어라. 그래서 저도 알게 모르게 스님들한테 장학금도 드리고 저 선방에 대중공양도 올리고 뭐 어디 불사하는 데 있으면 좀 이렇게 저도 보시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어떨 때는 한 달에 몇백만 원 보시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물론 저라고 안 아깝겠어요. 생태 같은 내돈 만져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 내가 베푼 건 결국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 바람이. 근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행자는 성불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성불하려면 수행을 해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수행하고 깨달음 얻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된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복을 지어야 수행도 잘할 수가 있대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경전의 말씀이에요. 그 중요한 게 중생을 제도해야 되잖아요.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제도할 수 있다?
복 있어야 제도할 수 있어요. 아니 막 쫄쫄 굶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밥 한 끼라도 주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재물복이 있어야 남한테 밥도 사줄 수 있고 옷도 사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잖아. 내가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불하기 위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복덕, 지혜. 복덕, 지혜.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복 짓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불교 공부 자기 입으로 참선하고 불교 공부한다 하면서 복 짓는 걸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엉터리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고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 있다. 근데 남한테 베푸는 걸 아까워하고 복도 짓지 않고 인색하게 살아가면서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 마음에 어떻게 부처님의 지혜와 깨달음이 잘 닦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재물을 옳은 곳에 자꾸 쓰셔야 돼. 알겠죠? 보시하고 베풀고 보시하고 베풀고. 근데 옳게 써야 된다고 했죠? 옳지 않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스님 저도 재물을 제가 가진 돈을 한 달에 막 300만 원씩 400만 원씩 500만 원씩 베풉니다. 와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룸사롱에 가가지고 저 불쌍한 여인네들한테 팁으로 몇백만 원씩 줍니다. 저 잘하죠. 이러면 제가 뭐 물론 그냥 비유를 든 거예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옳은 곳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이렇게 이제 복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아만, 나 잘났다라는 생각이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주변에 이제 우리 불자분들, 신도님들을 보면 불교대학 다니면서 불교 공부 좀 했다고 막 머리에 아만심이 탱탱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 잘났다. 근데 그 얼마나 우스워요. 그 뭐 공부해봤자 얼마나 공부했다고. 또 이게 이제 꼭 신도님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우리 스님들도 공부하다 보면 나 잘났다 내 말이 최고다 이런 거에 이제 빠져들게 되거든요. 내 말이 최고야 내 말만 믿어. 그런데 제가 어른 스님들한테 항상 듣던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 잘났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엇나가는 거래요. 무섭죠 여러분. 내가 수행 잘하고 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뭐 나 정도면 잘났지. 이런 생각이 싹 들기 시작하면 이제 딱 삐딱하게 엇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나 기도 많이 했다. 내가 웬만한 스님들보다도 내가 낫다. 그 절에 다니면서 새로 오신 신도님들 보면서 에휴 뭐 아직도 잘 몰라서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다른 신도들을 보면서 또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 이러면 이렇게 아만심이 생기면 지금 공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유명한 기도도량에 가면 평생 기도만 하시고 평생 그렇게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신 분들 중에서 훌륭하기 훌륭해요.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그만 나 잘났다. 나만큼 기도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이런 아만심에 빠져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쯤 되면 남 얘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막 남 얘기 안 듣고 이제 슬슬 이제 막 스님들이 자기가 평가질 하기 시작해요. 네? 뭐 광우 스님은 얼굴이 귀엽기는 한데 수준이 좀 낮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막 평가지를 하는 거예요. 스님들의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면 이제 공부가 완전히 엇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암한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법화경 대승경전, 대승불교 최고의 경전을 법화경이라고 해요. 근데 법화경에 앞부분에 앞장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바야흐로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5천명의 대중들이, 부처님 앞에 앉아있던 5천명의 대중들이 우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잖아요. 그 내용 나오죠. 그게 무슨 심이다? 암한심. 부처님이, 위대하신 부처님이 최고의 경전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듣고 싶지 않소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그 5천명의 대중들을 따라해보세요. 증상만. 증상만. 자기 잘났다, 내가 공부한 게 최고다라는 암만에 빠진 사람들의 증상만이라고 해요.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래서 저도 이런 암만심에 빠진 적이 있었죠. 참선 수행하면서 참선만 최고다 하면서 이 지장경을 내가 막 무시했다니까요. 지장경 무시하고 지장 기도하시는 신도님들을 내가 막 무시했다니까요. 그게 암한심이에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지장경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지장보살 얼마나 위대해요.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까지 다 제도한대잖아요. 자기 참선한다, 자기 수행한다 해서 나 잘났다라는 아상에 빠진 불제자들한테 네가 지옥에 가서 중생제도 해봐라 하면 어이구구구 다 그럴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라는 생각을 해도 지장보살님 발 뒤꿈치에 묻은 먼지보다도 못해요. 지금 당장 코로나 걸리고 감기 몸살 독감에만 걸려도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 하면서 막 약 털어먹고 이런 게 중생이에요. 건강할 때는,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몸 건강할 때는 나 잘났다 내 말만 믿어라 이러다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런다니까요. 그런 분들 여러 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옥에 가서 중생 좀 구제해봐라 해봐요. 그 지옥에 가자마자 아이고 나 좀 꺼내주세요 이럴걸요. 근데 우리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지만 나무아미타불 연불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도 지장보살 지장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위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한때 암한심에 빠져서 지장경을 무시하고 지장보살 지장기도 하는 불자님들을 무시했던 적이 있었다.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리석었다. 너무나 어리석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함정 암한심에 빠지면 안 돼.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암한심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평생 암한심 속에 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예? 제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합시다. 알겠죠? 광우쌤 컨셉은 무엇이다? 겸손. 암한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천한몸이 되는 과보를 많이 주며 나 잘났다라는 암한심으로 남을 무시하면서 살면 그 업보로 다음 생에 천한,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했던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에 남에게 무시당하는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절대 남 무시하지 말고 남한테 갑질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알겠죠? 이간질을 하여 서로를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어우 무섭다. 뭐가 없거나 혀가 없거나 없거나 혀가 몇이나 돼요? 혀가 100이나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아유 그러니까 지독한 입과 관련된 혀와 관련된 지독한 업병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간질을 하여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백이나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지독한 입병, 입과 관련된, 혀와 관련된 지독한 병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전생에 업본가 봐요. 나쁜 업의 습관이 있어서 이상 안 그럴 것 같은데 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부처님한테 법당 청소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 시봉도 열심히 하고 분명히 멀리서 보면 불심이 있기는 있는 분인데 자꾸 뒤에서 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러잖아요 저거. 그 멀리서 보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비도 열심히 내고 정말 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훌륭한 분이신 것 같은데 오래오래 지켜보면 은근히 뒤에서 신도들 사이에 막 분란을 자꾸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해요. 또 열받으려고 그러네. 네. 그래서 내가 주지를 안 산다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여러분 내가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좋거든요.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 반갑고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적당히 멀리서 봐서 반가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같이 절 운영하면서 같이 절에서 기도하고 같이 절에서 일하면서 몇 년 지내다 보면 이제 별의별 소리 다 나와요. 광우스님 옛날에 만났을 땐 사람이 엄청 순수했는데 주지되더니 변했어. 뭐 별소리 다 나오고 나도 조보살님 나랑 헬로부터 TV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안 봤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조보살 이상한 면이 있네? 이런 일들이 꼭 생긴다니까요. 동감하시죠? 그리고 좀 적당히 멀리서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주지스님들 포교를 열심히 하는 주지스님들 중에 주지스님들처럼 좀 멘탈이 강하고 성격이 아주 강성이신 분들은 막 신도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막 칼질하면서 내가 하잔 대로 따라와! 막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데 제가 마음이 여려요. 예?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심장이 아! 막 이래요. 낙엽아 왜 떨어지니?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난 마음이 여려가지고 신도님들 사고치는 거 보면 그렇게 나는 막 힘들더라고요. 저분이 왜 그러시지? 저분이 왜 그러시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럼 다음 생에 그 업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믿을 수가 있어요. 웃자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남을 욕하지 말고 남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보자? 나를 보자. 아시겠죠? 나를 보자. 그렇게 자신의 나쁜 업의 습관에 휩쓸려서 이간질을 하면서 서로게 다투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도들만 욕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뉴스 보고 뭐 신문 보면 나오지만 종교인들도 그래요. 성직자들도 자기들 욕망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깊이 위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 다 정치판이에요.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카톨릭 로마 그 바티칸 있죠? 바티칸 로마 교황청 있잖아요. 바티칸 교황청에 가면 그 교황청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막 책으로 나온 거 신문으로 나온 거 이렇게 보면 중세 시대부터 완전 거긴 정치판이래요. 막 자기네들끼리 암살도 안 돼요. 성직자들끼리. 뭐 암살 사건도 많고 뭐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뭐 나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들도 자기네들끼리 엄청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자기네들끼리 엄청 파벌 싸움하고 엄청 싸운대요. 그리고 뭐 우리도 뭐 남욕할 필요 없이 우리도 위로 깊은 곳에 들어가면 결국 다 정치판이에요. 하지만 나쁜 거 굳이 볼 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염불 열심히 하시고 참선 열심히 하시고 경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전법 포교 열심히 하시는 훌륭하신 스님들도 계세요.
아니, 스님들이 다 개판이면 한국불교 벌써 망했어요. 그 와중에도 열심히 수행하시고 열심히 전법 포교하시는 그런 좋으신 스님들도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된다? 자기를 봐야 된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잘 닦읍시다. 알겠죠? 예, 스스로 잘 닦읍시다. 삿된 소견. 그러니까 이제 나쁜 사견이라고 하죠. 사견. 삿된 견해. 삿된 소견을 가진 자를 만나면 무슨 족으로 태어난다? 야만족으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느니라. 어리석은 소견, 삿된 소견을 가진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느니라. 그러니까 지장경 입장에서 보면, 윤회가 없다,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소리 하면 무슨 소견에 들어가요? 그게 삿된 소견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윤회는 없다, 인과 윤회는 없다, 이딴 소리 하면 이게 삿된 소견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부처님 경전도 못 믿겠다, 부처님 경전도 후대에 다 편집된 거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해버리는데, 또 그게 좋다고 막 박수치면서 당신 말이 맞소, 당신 말이 합리적이요, 당신 말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요, 윤회는 없소, 맨날 툭하면 윤회 얘기하는 광우는 그거는 사이비 중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내 입으로는 모르겠고 내 입으로는 모르겠고 부처님은 있다고 하셨다. 지장경에서는 있다고 하셨다. 그럼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죠. 아, 이거 상식 아닌가요?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믿자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이제 그런 상식이 무너지는 말법 시대가 됐어요. 그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예,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하시면 중간은 간다. 55페이지. 이는 지장보살이 염부제, 우리 남선부제, 우리 인간 세상 염부제 중생들에게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업으로 몸, 입, 뜻,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악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백천가지의 과보 가운데 일부만을 말한 것이다. 몇 부? 일부만을 말했다. 너무너무 많은데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굵직한 거 일부만을 말했다. 그리고 지장보살은 염부제 인간세계 중생들이 짓는 각가지 죄업에 따라 백천가지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느니라. 수많은 방편, 수많은 방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한다. 그래서 참선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참선해라. 명상이 필요한 중생한테는 명상해라. 염불이 필요한 중생한테는 염불해라. 다란이가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다란이를 해라. 독경을 해야 되는 중생들한테는 독경해라. 사경해야 되는 중생들한테는 사경해라. 절을 해야 되는 중생은 절을 해라. 이렇게 8만 4천 가지 수많은 방편법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큰 스님 법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생의 번뇌가 8만 4천 번뇌래요. 중생의 번뇌가 8만 4천 번뇌라서 법문도 몇 가지 법문을 하셨다? 8만 4천 법문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그게 중요해요. 어떤데도? 그런데도 참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수많은 방법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교화하시는데도 그런데도 중생들은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그렇게 윤회가 있다, 윤회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심지어 그런데도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사람이 윤회가 없다 신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그런데도 중생들은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도 중생들은
먼저 지은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겁을 지나도록, 여러 겁, 수많은 세월, 수많은 시간을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벗어나지를 못하나니, 너무 업보가 두꺼워서, 너무 업보가 두꺼워서 지옥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그래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많아요. 이번 생에 무슨 법을 만났어요? 부처님 바른 법을 만났잖아요.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그들이 업으로 말미암아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지니라. 그대들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대들은 이것 봐요. 똑같이 읽고 딴소리 하겠어. 제 사천왕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그대들은 사천왕한테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사천왕한테 공양 올릴 때는 얼마 낸다고요? 사천왕.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그러니까 그대들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천왕. 그대들은, 사천왕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그들이, 중생들이 업으로 말미암아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신중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불교 수많은 신장님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저 신중님들과 신장님들이, 호법 선심들이 불자를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대요. 절에 다니는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맹세를 했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절에 다니는 불자들도 사고 나요 안 나요? 나쁜 일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사천왕이 우리를 도와주고 저 신중태화에 있는 모든 신장님들이 우리 불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쁜 일이 생기고 왜 사고가 나는 거냐? 너무 업이 두꺼우면 못 도와준대요. 결국 그 업은 누가 받아야 된다?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우주의 법칙 때문에 신장님들도 다 막아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염불하고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귀에서 피가 나도록 말씀드렸죠?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거다.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사천왕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다가, 왜 슬피 탄식을 했을까요? 중생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지장보살님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설해 주시고 수많은 방편법으로 중생을 교화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데 누가 못 알아들어요? 중생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게 그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딴 사람도 아니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절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심지어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사람들이 윤회는 없다, 윤회를 못 믿겠다, 딱 제 마음이에요. 슬피 탄식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불제자인데 부처님 경전을 못 믿겠대. 제 마음이 느껴지세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알아? 에?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내가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어서 부처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만났다. 그래도 내가 전생에 성근이 있어서
내가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타고났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지장경의 말씀을 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합장을 하고 물러났다. 사천왕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다가 합장을 하고 물러났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